안녕하세요. 내 바시, 내가 바뀌는 시간의 제니퍼 목사입니다. 자막이 필요하신 분 먼저 자막을 켜주시고 언어를 설정해 주세요. 오늘의 경건의 시간을 위한 마태복음 9절은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 묵상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지원자가 계십니다. 세상살이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고생함으로 양식을 얻습니다. 양식의 문제를 포함하여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문제들로 우리는 지쳐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기도문 안에 언급된 악, 시험, 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다뤄야 완전한 평강을 누리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모두를 분간하지 못하는 때조차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이라 불리는 우리 적이 너무 강하고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보다 강하신 지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의 보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핫라인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 소통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닿는 직통 전화입니다. 통화 중이거나 불통일 리 없는 전화입니다. 악과 시험과 죄의 문제를 잘 다스림으로 평안하게 살길 바라시며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지원자 내지는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단 기도할 때 우리가 유념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신자를 바로 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 속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안욕을 빗나간 화살처럼 정작 닿아야 할 곳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사람들이 속아 그들을 존경할 수는 있으나 아마도 아버지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시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 예시하듯 수신자는 아버지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씨름하는 온갖 물적, 영적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가장 중대한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핵심을 짚는 기도를 하길 바라십니다. 7절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인 중언부언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탈로게오인데 옹알이 같은 말, 무의미한 말, 일관되지 않은 말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긴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무의미한 많은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행만 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을 짚은 기도의 예는 통으로 우리의 물적, 영적 필요에 해당하는 11절에서 1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란 말로 주기도문은 끝이 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모든 일을 이기게 도우시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뵙는 복된 인생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간구할 때 더욱 큰 도움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